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이러한 사실로 보면 우리나라 3위 산업이 제약바이오 산업이라고 해도 무방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의 신성장 3인방에 바이오헬스가 들어간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장 산업에 대한 이정윤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본 5대 성장 산업.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부 정책의 의도대로 모두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주목해야 할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미래 3대 신성장 산업과 2020년에 나온 한국형 뉴딜 정책입니다. 미래 3대 신성장 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입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위, 2위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1위가 반도체 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시장 점유율과 달리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미약한 현실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상황이며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미래의 신성장 산업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1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피며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가속화시킨 재료가 터졌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경제 보복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반도체 산업 국산화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안착하고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 전체는 물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한 단계 레벨업이 예상되므로 주목해야 할 산업입니다. 2. 미래형 자동차. 과거 전차 장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끄는 장세가 나오면 주식시장에 큰 장이 열릴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 2위는 자동차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2년 정도 생활했습니다. 도로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보며 마트에서는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보며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의 미래 3대 신성장 산업에 메모리 반도체를 잘 생산하고 있으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잘 생산해봐 하는 의미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가솔린 자동차 잘 생산하고 있으니 이제 미래형 자동차 잘 생산해봐 라는 의미로 미래형 자동차가 포함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전혀 산업의 기본 베이스가 없는 신성장 산업이 아니라 기존 잘하는 것을 더 잘해보자 라는 의미의 신성장 산업입니다. 미래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료의 미래형은 전기 수소차며 운행의 미래형은 자율주행입니다. 현재는 연료의 미래형이 진행되는 단계로 현대차그룹이 앞장서서 전기 수소 완성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2차전지 3인방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이미 글로벌 2차전지 업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자율주행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 투자가 결실을 맺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3. 바이오헬스. 위에서 언급했지만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성공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탑10 진입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은 최근 5년 동안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가 거래소 3종목, 코스닥 3종목으로 단 6종목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거래소와 코스닥의 1조 원 이상 종목은 셀 수도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10조 원 이상의 종목만 보더라도 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그리고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총 4종목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우리나라 3위 산업이 제약바이오 산업이라고 해도 무방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의 신성장 3인방에 바이오헬스가 들어간 이유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었다면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마스크 제조, 진단 키트, 백신과 치료제로 이어지면서 2020년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 디지털 뉴딜. 2020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산업으로 나뉩니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코로나 이후에는 언택트 관련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 디지털 뉴딜 관련주는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현재 가장 강한 성장주에 포함됩니다. 뉴딜 정책 자체로만 본다면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보다 강한 재료 가치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즉 코로나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는 주목을 받아왔고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되며 코로나 수혜로 더욱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로서의 재료는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5.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주와는 달리 그린 뉴딜 관련주는 정부 정책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이상 재료 가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정책 관련 호재의 영향도 있지만 현재가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산업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재해들이 계속 생겨날수록 더욱 그린 산업의 성장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린 에너지는 크게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최대 상승 종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의 상승에는 미국 대선의 민주당 공약도 영향을 미쳤으니 국내의 정책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책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만 잘 분석해도 전망이 있는 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작가님 채널에서 이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정리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한 정리도 주식 투자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정윤 저자님의 부자의 공식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